일주일만 해도 못 칠 수가 없어. 없잖아. 에이. 그냥 제가 스윙만 해서 어떤 스윙을 교정한다고 해서 장타 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몸에다가 적용시켜 놓고. 그렇죠. 얘가 움직이게끔 길들여놔야 된다. 네. 지금 스피드에서 거리가 더 멀리 가려면 하체. 이 하체 움직임이라는 건 사실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사실 우리 해프님도 많이 강조했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오른발에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세야 된다라는 거죠. 장타자들의 동작을 잘 보시면 지금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쭉 팔로우 때 뻗어지는 동작이 있어요. 잘 보시면 뭐 로리 맥킬로이건 타이거 우즈건 장타자들은 다 이 동작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밴드의 강도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이런 동작으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확실히 이 오른쪽 발에 힘이 풀리지 않고 더 힘이 들어가고 이 밴드를 더 늘리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익스텐션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되게 이거는 사실은 뭐 보통 그냥 스탠다드의 강도인데 아마 우리 그 해프로도 네. 지금 한번 이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걸 하면 거리가 더 늘까요? 그럼요. 자, 잠시만. 오른발로 밟고 오른발로 꽉 밟아서 네. 이 밴드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잡아요? 손은 그냥 오른손 그립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네. 따로 분리해서 잡으셔도 되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점점 타겟 방향으로 쭉 뻗어지실 거예요. 백스윙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쭉? 저 얘가 일로 안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이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쭉 뻗어야지만 더 멀리 익스텐션이 될 수 있겠죠. 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각선으로 돌면서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잖아요. 힘들다. 그렇죠. 자 잡아두고 잡아두고 이쪽. 그렇죠. 그때 각도가 좀 이렇게 더 돼 있으면서 더 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더 그렇지. 그래야 텐션이 느껴지죠. 거기서 오른다리가 제일 힘들어. 오른다리 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인 거죠. 하나의 동작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워. 아 오른발 밟고 손 왼손 위에 오른손에서 뭐 그렇죠. 그렇게 잡아도 되고 얘가 뭐 자 이렇게 스위치해서 얘가 이렇게 잡아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역그립처럼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어차피 얘가 일로 와야 되고 네. 그렇죠. 여기서 일로 와야 돼요. 이게 우리 아마추어분들이 좋아하는 한시 방향이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응용을 하면 네 여기에서 손은 절로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제 몸을 어떻게 잡아주셨죠? 제가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가? 이렇게? 아니 이게 빠지지 않게 얘 발을 두고 손이 더 일로 가야 더 익스텐션이 돼. 대각선. 그렇죠. 대각선. 우와 여기 되게 땡기네요. 땡기죠. 근데 여기 힘을 더 줘야 돼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대로 쭉 가요. 그렇지. 그래야 늘어나잖아요. 우와 이런 느낌 다 빠르게 근데 사실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땡기는데요? 배도 복사, 땡기잖아요. 복사근이 지금 되게 땡겨요. 그렇죠. 지금 여기랑 이렇게가 온몸이 네 엉덩이까지 다 땡겨요. 완전 다 땡겨. 네 웨이트를 안 해도 골프 웨이트라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진짜 파워구나. 네 그렇게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한 번 더 그렇죠. 네. 사실 몇 개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보통 한 20번 정도 남성분들 우리 저기 해프로는 한 10개 정도만 10개? 그렇지 10개 정도만 해줘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만약 반대로 잡아봐요. 아 지금 자, 그렇게 잡았구나. 잡고 네. 여기서 얘가 늘어날 때 얘 힘을 더 꽉 주고 얘가 이제 늘어나야 되니까 자 시작 하나 그렇죠 더 둘 그렇죠 셋 네 이건 절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그렇죠. 와, 그렇지. 그렇죠. 여섯. 자, 일곱, 화이팅!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와, 근데 진짜 힘들다. 대박. 여기가 진짜 아파요. 힘들죠? 네. 비거리를 내고 싶다면. 조금 하시는 게 맞고 아마 지금 해프로 지금 바로 느낌이 오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한 번 했을 때부터 느껴졌는데 그쵸? 10개 하니까 여기가 지금 오랜만에 여기 근육이 있구나 존재감이 느껴지는 있죠,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이런 멋진 장타를 칠 때 느껴야 되는 게 오른다리에서 스텝
상태가 돼야지 왼발만 디디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체중 이동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말 체중이 우측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공을 치는 프로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체중이 옮겨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이 지면을 누르는 힘은 오른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도 왼발이 나가주면서 여기서 틀기 때문에 이 힘이 써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다리만 리드하는 데만 자꾸 신경 쓰는데 그렇지.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를 안 해주면 말짱 돌아간다. 그렇지. 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네. 필드에서 가끔 스윙을 보면 항상 어때요? 치고 나서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제일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고칠 거냐는 거죠. 뭐 걸어 나가세요. 뭘 해도 그렇게는 잘 안 돼. 왜? 오른쪽 다리 지지하고 쫙 뻗으면 몸이 당연히 버텨지게 된다라는 거죠. 얘가 힘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그냥 하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강타를 확실하게 게다가 막 빨래줄처럼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왼쪽으로 딛고 왼쪽으로 나가고 뻗어주고 던져주고 이것보다는 받쳐주는 힘이 훨씬 중요하다 배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다리에서 이 받쳐주는 느낌을 받을 때 밴드로 하는 밴드로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운동 방법도 그렇죠. 운동 방법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시합 전에 제가 루틴을 한다면 지금 밴드 운동 한 10분 정도 하고요. 저는 이 바람개비 휴대하는 바람개비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바람의 저항 이 저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한 10분 정도 또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분이 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나머지 30분은 스윙을 하는데 네. 이 바람개비 연습 스윙을 한 후에 제가 드라이버를 잡으면 드라이버의 무게가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겠죠. 그쵸. 바람의 저항을 받다가 받기 때문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장타를 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겸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저도 운동을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면 뭐 어찌 세월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운동 안 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보여주세요. 그 그래서 지금 이 바람개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립을 잡고 우와. 셋. 넷. 오. 시원하다. 예. 시원해. 이게 여름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니, 저만 말하면 해보세요. 이게 이 시청자분들도 바람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를 듣고, 아, 이게 바보가 다르다,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가투시크로님은 피니싱까지 안 가고 아까 이 밴드 한 것처럼 약간 팔로우를 익스텐션 해주면서 끝내셨잖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방금 그 느낌. 소리가 작지? 잠깐만. 저 오른발 엄지 누르고. 그렇지. 아, 좋다. 괜찮아요. 지금 좋아요. 네, 확실하게 스쿼트 됐다가 지금 일어나는 동작 나와요. 그렇죠. 아, 근데 저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에 받아봐요. 그, 맞아요. 맨날, 사실 요즘에 드라이브 칠 때 진짜 리듬으로, 리듬으로 가운데 맞았다. 이런 느낌으로만 진짜 또박또박 쳤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프로도 잠깐 했는데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일주일만 해도 못 칠 수가 없어. 없잖아. 네, 이건 말이 안 돼. 많이 안 근데 원래 티를 약간 낮게 꽂으시나요? 10.5도 드라이버를 바꾸면서 티를 낮게 꽂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볼 탄도, 볼 런치 앵글이 더 좋아져서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멀리 치기 위해서 티 높이를 높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미스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타가 맞아야 장타를 칠 수 있는데 티가 높으면 정타율이 떨어져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멀린 갈 수 있지만 공이 죽는다는 얘기겠죠. 사실 아마추어 분들도 티 높이를 조금 낮춰서 하루 만에 되진 않겠죠. 하지만 연습을 해보시면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 티 높이를 설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오른 다리에서 받쳐주고 익스텐션 해서 뽑아내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또 낮은 티의 높이를 정확하게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박자가 다 맞아야 다 맞아야 되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반 티 높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티를 좀 바꿨고요. 50g대 R
R. 네, 10.5도 10맥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했던 그 느낌을 쫙 받아서 앉아서 익스텐션 이런 느낌? 그렇죠. 이제 익스텐션이긴 한데 네. 맞는데 지금 우리 해프로는 상체랑 하체가 네. 동시에 가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측발 엄지발가락을 꽉 누른 상태에서 조금 더 팔로우까지만 들어가 보세요. 너무 다 따라갔어요. 그렇죠. 너무 다 따라갔어요. 거기서 그렇죠. 아, 좀 뒤에 남아요. 약간 뒤에, 그러니까 약간 비하인드 볼이죠. 공보단 약간 비하인드. 아, 알겠습니다. 자, 칠 수 있겠지? 너무 뭐 백스윙 할 때 너무 낮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충분히 칠 수 있어요, 해프론. 자. 미치겠다. 아, 이거 너무 오버했나? 이상하다. 자, 다시. 아, 이게 여기가 진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들려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지? 그리고 백스윙 할 때 너무 몸이 낮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걸 생각하느라 낮게. 그렇죠. 그거 그냥 안 낮춰도 되고 제가 얘기한 건 하프 다운스윙 때부터 내려올 때 왼발 전달보단 더 오른발을 꽉 누른 상태에서 가란 얘기예요. 그대로 가고 거기서 오케이. 그렇죠 오른쪽 발 눌러주고 오케이. 약간 체를 잡으니까 되게 어색한데. 어색하죠. 근데 네. 너무 한시 방향으로 던진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 네. 자 그대로 가볼게요. 네. 오른발 엄지를 누르고 그렇죠. 아 나이스. 이렇게 멀리 갔다. 지금 235 갔다. 지금 하는 동작이 맞아요. 네. 이거 느낌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 느낌. 지금 말씀드린. 오른발. 오늘 우리 갑두식 프로님께서 전수해 주신 오른다리 스탠바이. 그 다음 뒤에 남아서 익스텐션.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면을 중요시 하는 거죠. 오른쪽 네. 면에서 항상 들어가게끔. 이거를 좀 염두해서 조금만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올해 다들 거리가 20m씩은 늘지 않을까. 장담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완전 고급 꿀팁 공유해주신 갑두식 프로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선수가 일단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우리 오늘 해프로 오늘 아주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빠. 아 나이스.